어제 오후 4시 반쯤 담양의 한 골프장 직원이 자신에게 날아온 물체에 머리를 다쳤습니다. 사고 당시 부상당한 캐디 직원은 동료 직원에게 무전으로 도움을 요청한 뒤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의료진이 이 여성의 정수리 오른쪽 부근의 뼈와 피부 사이에서 발견한 건 길이 2.43cm, 직경 5.56mm의 소총탄두. 피해자의 어머니는 딸이 사고 당시엔 골프공에 맞은 걸로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생각도 안 해. 민간이한테 총이 머릿속에 박혔다는 거는 나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우리 딸한테 이런 일이 벌어져 보니까 내가 정신을 어떻게 줄지도 모르겠어요. 수술 직후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 탄두가 골프장 인근 군부대 사격장에서 날아든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해당 골프장은 2004년쯤 인근 군부대 등의 개발 동의를 받은 뒤 건설된 것으로 파악되는데 사격장과의 거리는 1.7km에 불과합니다. K2 소총 등의 사격 거리인 2.6km 범위 안에 있는 겁니다. 군부대의 동의를 얻은 거죠? 군부대는 협의를 했죠. 그 시기의 결정은 2004년 9월 20일에 최초 결정이 났어요. 피해자 어머니는 딸이 사고 당시 꽤 오랜 시간 총소리를 선명하게 들었다는 말을 자신에게 했다고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어제 맞은 직후에도 들었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설마 지가 그렇게 할 줄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 지금 시즌이 계속 총 연습하는 시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딸이 이번 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될 것 같아 걱정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몰라도 난중이라도 나타나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지 그게 제일 겁이 나요, 지금. 민간인의 피탄 사고가 나자 경찰과 함께 수사에 나선 육군본부는 골프장 인근 사격장을 폐쇄 조치하고 전국의 모든 산하부대의 사격훈련을 중단시켰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